우선 애호박은 사실 한 개면 생각보다 넉넉한 전을 갖다 부치실 수 있고요. 네. 알새우도 한 15개에서 한 18개 정도. 예. 저는 조금 위에 올리려고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는 했는데 네. 요거에 그 알새우의 약한의 맛을 갖다 잡아줄 예. 청주가 좀 필요하고요. 청주 준비했고? 네, 여기에 같이 들어갈 양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한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당연히 전이기 때문에 부친 가루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전 여기에다가 달걀만 넣었을 때 혹시나 좀 빡빡하거나 이러면 네. 물을 조금 첨가해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이 반죽에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애호박 새우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재료 손질을 좀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애호박이랑 양파 손질을 좀 해볼게요. 네. 애호박은 좀 채를 썰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좀 그렇게 할 거라서 좀 어슬 썰기를 좀 하고요. 네. 사실 셰프님께서 네. 애호박 요 전 방송에서 쓰셨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보면 또 셰프님은 한 번 썼던 재료를 또 쓰시더라고요. 우리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네. 집에서 요리를 해보시면서 조금씩 재료가 남았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애호박 아까 저 사실은 아까 애호박 쓰다가 네. 한 통 한 요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 그게 집에 있으면 새우 있으면 이렇게 전을 갖다 또 부쳐서 드시면 되니까 네. 재료를 사실 다 쓰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뭐 냉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냉장고 털이. 예. 그래서 요렇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재료에 조금 중복돼서 써봤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본인의 그냥 취향에 따라서 네. 좀 약간 더 작게, 작게, 짧게 좀 썰고 싶으시면은 짧게 네. 썰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사실 애호박은요 네.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아이들 먹이기에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맞죠? 저희들도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음식 재료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전 맞아요. 비 올 때 전 굉장히 좋고 네. 또 야식 먹을 때 전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이 애호박이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재료긴 하지만 예. 예전에는 진짜 초여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호박이라서 원래는 여름 채소긴 하거든요. 예. 아주 하나인데 그냥 양이 아주 대단하네요. 네. 길이는 예. 뭐 더 짧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우선은 한 개의 레시피를 갖다가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네. 한 개를 좀 다 잘라봤어요. 네, 요 정도 크기를 썰어줘야 씹는 네. 식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양파는 채를 네. 썰어주시면 되는데 네. 양파도 사실은 채를 썰어주실 때 자그마한 양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양파. 네, 작은 양파. 그리고 지금 새우만 익으면 네. 사실은 많이 익힐 만한 재료는 지금 없는 거라서 예. 좀 조금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좀 갖고 있는 게 좀 긴 것 같을 때는 채를 써신 다음에 조금 잘라주세요. 잘라서 네, 약간 반 정도는 잘라주셔가지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새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네, 새우는 저희가 이렇게 알새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냥 다 껍질이 까져 있는 걸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우선은 약간 비릿한 맛이나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청주를 이렇게 조금 그냥 한 큰술 정도만 뿌려주시는 거예요. 청주를요? 네네 그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재워주시면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좀 재워진 것 중에 예. 제가 이제 알새우를 예? 한 어느 정도는 그 반죽 안에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한 알 정도 그러니까 한 알씩을 저희가 올려서. 가운데 올려서 약간 이제 동그란 형태로 작게 빚을 건데 예? 거기에서 좀 올려서 쓸 거라서 일부만 이렇게 새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을 갖다가 되게 큰 사이즈로 전을 갖다 부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새우도 툭툭 잘라주시고요. 예. 아니 새우의 식감이 네. 굉장히 더 탱글탱글하고 맞아요. 씹는 식감이 좋잖아요. 네. 조화로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이건 안에 넣을 거고요. 이렇게 위에 올릴 언제? 거는 조금 넉넉히 있는 것도 좀 놔둬보도록 네.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칵테일 새우도 네. 냉동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칵테일 새우 같은 경우에는 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냥 해동시키셔가지고 툭툭 자르신 다음에 네. 넣어서 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요 생 거보다는 훨씬 더 탱글탱글한 식감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네. 굉장히 힘을 쓰신 우리 반죽을 해볼 차례인데 네. 자, 우선 반죽 이렇게 제가 멸치가루랑 네, 다시마 가루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천연조미료. 네, 천연조미료. 요걸 하게 되면 원래 그 천연조미료가 줄 수 있는 감칠맛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게 되면 짠맛도 그냥 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이랑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반죽할 네.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이걸 네.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물보다는 계란 가지고 좀 농도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있는 재료에서 그 재료 양에서 물을 조금 남겨놨고요. 네. 그다음에 계란. 계란이 들어가면 확실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반죽이. 네, 맞아요. 이게 계란이 들어가면 훨씬 고소한 맛도 많고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흰자가 네. 이 반죽의 그 농도를 많이 좀 좌우하긴 하는데 네. 계란 크기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 그 물 농도를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되직하게 하나요? 아니면 묽게 하나요? 그냥 약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예. 보여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해가지고 조금만 풀어줄게요. 자, 오늘 보시면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죽이 실패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덜 풀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호박, 네. 그다음에 채소를 갖다가 반죽에 좀 넣어주시죠. 같이 넣을까요? 네. 자, 양이 꽤 돼요.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주세요. 우와. 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뒤적뒤적 이렇게 해줘서 잘 좀 버무려 주시고요. 네. 아까 사실은 그 제가 반죽을 만들었을 때 농도가 조금 되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애호박이랑 채소랑 이제 버무려지면서 예. 애호박이랑 양파에서 또 수분이 살짝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네네 이 상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양파도 넣어볼까요? 양파. 네. 자, 근데 저도 이런 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저는 이 반죽보다 네. 안에 있는 재료가 좀 더 많길 맞아요. 바라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딱 그런 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새우도 아까 네. 청주에 좀 재워놨다가 네. 툭툭 잘라놓은 새우도 넣어주세요. 자. 새우가 너무 잘지 않아서 좋네요. 네, 좀 그래도 식감이 예. 있게끔 예.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실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적어도 5분 정도 두면 훨씬 더 네.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구워도 괜찮기는 예. 해요. 너무 자. 좋아요. 지금 재료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전부치는 거는 네.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네네. 이때 잘 못하면 뭔가 맛이 좀 덜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네. 하면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부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름을 조금 그래도 후라이팬에 네. 기름을 갖다 한꺼번에 다 쓸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네.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직 네. 팬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후라이팬을 열은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면 약간 따뜻한 기운이 좀 올라오기 시작은 했어요. 네, 좀 뜨거울 때, 따뜻할 때.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막 익히진 않아도 되지만 예. 새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도 새우가 예.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잠깐 지금 올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아까 통으로 저희가 네. 뒀던 하나씩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조금 꾹꾹 눌러주셔야 예. 나중에 뒤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 요 정도 크기가 또 먹기도 좋고 뒤집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너무 크게 해버리면 네. 한 번에 뒤집기도 어렵고 익히는데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네. 그냥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이 사이즈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호흡으로. 네. 자 조금 크기가 크다 두 개. 맞아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지는 소리 너무 빗소리 같잖아요. 아 빗소리. 맞아. ASMR.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네. 다들 전 많이 드시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비 오는 날 그리고 주말에. 맞아 주말에. 네, 주말 오후에도 이렇게 땡겨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욕심 때문에 한 두 개씩 해봤어요. 두 개씩도 괜찮아요. 이건 하트 모양. 오 대박. 네. 하트 모양. 조금. 네. 네. 조금 더 눌러줘야. 더. 네. 자, 떨어지지 않게. 네. 이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이제 고체화되면서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우선은 새우가 지금 또 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은 다른 전보다는 그래도 자주 좀 뒤집어 줄 건데요. 몇 번 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지금은 아까 네. 센 불에 기름을 네. 두르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온도를 낮춰서 네. 지금 굽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좀 안쪽까지 익혀줘야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애호박도 익어야죠. 네, 애호박도 익어야죠. 근데 애호박은 꼭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저희가 지금 새우가 좀 안에도 좀 다져 넣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에 좀 다 익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아까 이 식용유를 넉넉하게 해둬서 그런지 따로 네. 식용유를 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우선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은 좀 눌러주면서 저희가 위에 새우를 좀 아까 광희 씨가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눌러주시면 얘가 안 떨어질 수 있게. 아. 자, 이런 애호박 새우전. 이런 전은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술안주도 괜찮고. 네, 반찬으로 드시기에도 아이들 맞아요, 반찬으로 맞아요. 너무 괜찮으니까 반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전이 네. 후라이팬에서 나오자마자 먹는 게 전이 제일 맛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뜨거운 거 옆에 후라이팬 옆에서 서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이 새우는 거의 이거 보여요, 그렇죠? 색이 거의 익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런데 이렇게 뜨겁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뜨겁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밑에 부분은 조금 더 까슬까슬하게 예. 됐고 윗부분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새우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옮겨 담아볼까요? 네. 옮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는 예. 이렇게 하시다가 기름을 갖다가 조금 빼셔도 키친타월이나 예. 그런 데다가 빼셔서 하셔도 괜찮고요. 네. 오늘은 바로 조금 올려볼게요. 이 고소한 향이 이 전투기의 향 있잖아요. 맞아요. 야, 아니 세 개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양이 심해요. 네. 제가 좀 크게 예.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새우전이 완성됐습니다. 애호박 새우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 양파는 채 썬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알새우에 청주를 뿌린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부침가루에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물,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애호박, 양파, 알새우를 넣어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올리고 남은 알새우를 얹어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애호박 새우전이 완성됩니다.